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 기사입니다. 네, 자, 다룰 게 참 많긴 한데요. 정말. 근데 간단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왜 윤석열이는 이렇게 급박하게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팀 이걸 인사를 했을까, 교체했을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술 먹다가 야, 너희들 바꿔 앉아, 불편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단순한 사건은 아닐 거란 말이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우리들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각 그 훈령을 개정을 해서 각 지방청의 지휘하에 있던 기동대들을 네. 중앙으로 다 인사권, 지휘권 이런 것 동설권을 다 중앙으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윤석열도 하반기에 탄핵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동대들을 저희 직할체제로 바꿔서 용산을 레워싸게 하고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민생치안에서 안보 시국치안, 정권 보위치안 그래서 옛날에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시국치안으로 전환할 준비를 이미 다 했다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나타난 게 이사다 외교 안보 팀의 교체다.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라 돌려막기. 돌려막기. 네. 자, 그럼 한 명씩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된 김용현. 네, 입틀막 경호 처장으로 알려져 있죠. 김용현이 그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 아, 김용현이 선배입니까? 네, 선배. 아마 이상민은 1년 후배고. 네. 저 김용현은 1년 선배일 겁니다. 그리고 육사 38기 현 신원식 장관의 아마 1년 후배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김용현의 이 경력을 이 주요 이 전력을 보면 굉장히 군대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매파예요. 아, 강경파다. 그렇죠. 그 야전군 출신보다는 막판에는 이제 합참의 정부작전 참모부의 부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중장으로 더 이상 진급을 못했어요. 네. 사건이 있어가지고. 뭔 사건입니까? 그 좀 비리. 또 비리 뭐 그런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고 진급을 못했어요. 그거를 이제 김용현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가 탄압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포장을 하고. 네, 포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잽싸게 후배인 썩녀라. 후배인 윤석열한테 가서 붙었죠.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옛날에 기무사. 예, 기무사.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에다가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꿨어요. 아, 바꿨습니까? 방첩사령부. 예, 지금 현재 방첩사령관이에요. 이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그 이제 중장인데 여기도 충암고예요. 충암고. 예. 김용현의 10년 후배, 윤석열의 9년 후배, 이상민의 8년 후배. 여인 형인가 여인 뭐 이름이 아마 여 뭐예요. 육사 48기. 48기. 예. 충암고 라인으로 중요 보직을 다 채우고 있는. 도배지를 했죠.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자 대통령 충암고. 국방부 장관 이제 충암고. 경호처장 했다 여기 충암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충암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경찰 아까 여기 저희 전체적으로 다 훈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동대들 다 중앙으로 모아놓고 요건 행안부 장관이 또 중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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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네 그렇죠 중앙회 중앙회 문제는 이 중앙고들이 중요
중요한 부분들을 소위 말하면 안보, 치안 이런 부분들을 다 잡고 있다.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 하나회랑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렇죠. 이제 네. 충암회죠. 네, 거의 충암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의 그 김병주 네. 대장 출신인 김병주 대장님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김인석 뭐 김도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근거 없는 네. 소리는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발판들은 다 네. 해놓고 거긴 또 해 네. 거기 또 경찰국장이 이제 청와대에 있던 거기로 지금 와 있으니까 예 나갔어요. 그 박수현인가 박수현 체안감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에 있을 때 누구예요 저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네. 경북 경찰 네, 안정돌던 네, 그 사람이에요 예 네, 그게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경찰국으로 와서 저 단돌이 작업하고 있다. 단돌이 작업하고 이 친구가 경북경찰청에서 이번에 최상병 그 관련한 그 저 수사를 네. 할 때 조율하고 네.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식경 계엄령 선포라든가 또는 그래, 뭐 이제 군사 쿠데타 거의 그래서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은 임명은 네.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윤석열의 협박이다. 야, 너희들 봐봐. 그렇죠. 조금만 잘못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렇죠. 이거라 그러죠. 그렇죠.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사실은 그게 김용원 그냥 단순한 인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 협박이고 네. 아니 신원식은 네. 충암고 라인 아니거든. 그렇죠. 대북 강경파이긴 하죠. 엄청난.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러니까 밀어치기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장성 인사나 이런 데서 김용현이 실질적인 힘을 썼다. 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네. 사실 정설처럼 네. 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신원식도 쓸모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꼴통이고 강경파다 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저질러 그러면 저질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원식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들이 있던 것 같은데 신원식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쫓아내면 안 돼요. 안 돼 일단. 그리고 발설할 위험. 발설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외교 안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기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인사는 김용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인데 신원식을 내보내자니 이쯤은 이제 좀 챙기는 게 있으니 뒤로 돌려서 안보실장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냥. 그런 측면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누구야 김태효? 그 실세니까. 와 그냥 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원식은 거기 가더라도 별 힘을 못 써요. 이미 거기는 김태효가 다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남들은 이제 뭐 돌려막기니 회전신사니 뭐 회전문인사니 뭐인데 사실은 핵심은. 김용현이다. 김용현이에요. 국민에 대한 협박과 경고. 네. 이게 외교안보팀 저기에 있어서의 핵심 인사고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또 맞고. 그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죠. 필요하면 바로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끝냈다. 제가 얘기하는 시나리오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쳐놓고 네. 저기 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들을 불러 모아서 네. 그 국지적인 네. 위험들을 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걸 통해서
전시체제. 전시체제로 네,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네. 요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요 시나리오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뭐 시중에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있는 시나리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외교안보팀은 친원식 뭐 이게 아니고, 김용현을 전면에 배치한 의미가 뭐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원식엔 더군다나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11월이 되면 미국의 대선 있고 네. 교체 시기에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인데 되죠. 외교안보실장에 날려버리네. 외교적인 역량이 갖춘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군인을 보내. 네. 그렇지. 자기도 얘기하고, 이번, 뭐죠, 김용현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내놨다. 안보의 중요성이 이 시점에 왜 부각이 돼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하겠다. 그래서 이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위협인 거죠. 네, 실제로 경북절 광축사가 저는 경축사가 그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협박. 그렇죠. 전쟁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있으면 김태효. 네. 이놈을 잘 봐야죠. 네, 아주 뭐 강력한 미국의 비호를 받고 똘만. 있는 네,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거의 뭐 최근에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뭐 그런 게 나오던데 아직 땅이 정리가 덜 됐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 토지 저게 정리가 안 돼서 아직도 일본 놈 농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아직도 일부 있고 그런데도 또 하나는 당시 일제하에 거의 전 재산을 토지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네. 이걸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냐. 일본 놈들이 창씨개명을 한 거야. 아, 한국인으로? 한국 이름으로. 땅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려고. 자기들 전신재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으로 가졌다가 다시 한국 이름으로 갖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일본 놈들이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가졌지만 일본 사람이다. 사실은 일본 사람인 거죠. 거기에 윤석열도 포함돼요?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간다. 그 집안이. 그리고 김태효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아주 왜냐하면 그런 인원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저 일본 애들이 이제 예. 해방 이후에 계속 네. 여기 있으니까 이름만 한국으로 하던데 전국적으로 약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럼요. 주로 근데 거기에 주로 어디 네. 쪽에 몰려 있었냐? 네. 경남. 부산. 그쪽에 외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쪽에 와서 이제 재산을 네, 이제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 재산을 아마 현금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건데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아씨 그러면 내가 이름을 갖고 조선인처럼 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왜 그런 후예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네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너는 일본식 사고와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면서도 너는 일본 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은 일본 부모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저 뭐야 이 소위 말하면 친일 매국 이 발언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애들이 뭐냐 돈 있는 집 애들이야. 외국에 가서 공부한 애들. 당시에 유학 가고 뭐 누구겠어요 다 지주집 아들이. 지주집 아들. 의심해봐야. 소지가 좀 있어. 다분히 네, 있어요. 있다. 네. 예, 예.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